안녕, 나청자 친구들. 오, 뒤에 제 방이 조금 보이죠? 장난감과 신기아파트 도서들이 차뜩 있는 방을 조금만 공개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지만 아직 정리가 덜 끝나서 조금만 뒷배경으로 삼아서 촬영합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신비아파트 도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신비아파트 찐팬이라면 꼭 하나씩은 갖고 계셔야 되는 신비아파트 귀신 대백과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의 귀신이 총 집합했는데 그냥 귀신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의 정면 얼굴이 정말 잘 보이고요. Yes! 거기에 정보가 쏙쏙쏙쏙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꿀잼은 다양한 퀴즈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신비아파트 세계관으로 시작합니다. 귀신은 귀신 종류가 선귀, 악귀, 괴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그냥 한 명의 귀신이 아니라 더 강력해진 고스트볼 더블 X의 힘으로 두 개의 귀신이 쭉 합체돼서 합체 귀신이 나오고 있죠. Yes! 주인공 친구들부터 이렇게 소개가 나옵니다. 멋진 사진과 함께 멘트도 있다. 위대하신 신비님이 나가신다께. 얘들아, 내 맘 믿어라. 종족, 나이, 무기, 그리고 기본적인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요. 하리, 강림, 두리, 현우. 현우 사진 잘 나왔다. 이렇게 중간중간 OX 퀴즈가 있고요. 뒤에는 도전 귀신 골든벨도 있어요. 와, 재밌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낼게요. 같이 재미있게 맞춰봐요. Yes! 일단 다시 귀신 소개로 돌아와서 더 강력해진 새로운 귀신 분석 해가지고 시즌 3 수상한 의뢰 버전의 귀신들이 나옵니다. 가면기, 키가 2m였어? 스킬, 가면을 쓴 사람에게 괴력을 갖게 함. 가면을 쓴 사람의 정신을 마음대로 조종. 특징, 점차 정신을 장악해가며 자신의 마음대로 숙주를 조종한다. 기생충이네요. 강시, 그림도 멋있죠. 멋진 그림과 함께 자세한 설명들이 있고요. 피규어. 이렇게 SD 버전 피규어 모양으로도 예쁜 그림들이 쏙쏙 들어가 있고 여기 마스코트 모양으로도 그림이 있어서 꼭 한 번씩은 좋아하는 귀신을 따라 그리기도 해보세요. 참고로 메두사 이런 그림 처음 보지 않아요? 메두사가 악기여서 그렇지 포즈가 아주 모델스러운데요? 블랙 아이드. 오! 하피 그림도 너무 멋있어. 이런 그림은 이 책에서만 지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완전 모음집이네. 사토룡! 크기가 10m에요, 10m. 아파트 한 5, 6층 높이? 굉장히 큰 거네, 그럼. 웬만한 학교를 집어 삼킬 수 있는 크기 맞습니다. Yes! 합체 고스트면 합체 고스트, 그리고 귀신들도 사토룡까지 모두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요. 포자기 하면 그냥 할아버지 포자기만 넣을 줄 알았는데, 할머니 포자기까지 있어요. 센스 있네요. 파동기는 조금 독특한 게 있어요. 키가 140cm. 140cm면 한 초등학교 5, 6학년의 키인데, 2m까지 쭉 늘어나는 악기입니다. 우와,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TMI. 서로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퀴즈들도 중간에 쏙쏙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6개의 예언기와 오싹한 귀신 분석. 6개의 예언 시즌에 귀신들이 나오겠다는 소리죠. 도플갱어. 예언기뿐만이 아니라 합체 고스트, 그리고 나왔던 모든 귀신들의 정보가 쏙쏙 들어가 있어요. 와, 이 무기 키 진짜 크죠? 20m. 20m면 아파트로 치면 10층, 11층 높이. 굉장히 긴 친구네요. 나 통연기 좋아하는데 다양한 그림들이 들어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이거 보고 따라 그리기도 꼭 한번 해볼게요. 예스! 퀴즈가 또 몇 가지 나오고 고스트볼 X의 귀신 분석. 이건 시즌2의 귀신들이 나오겠다는 뜻이죠? 영혼 없는 전사 각기 아주 최강이죠, 최강. 누가 각기를 잡습니까? 못 잡아요. 한 번도 각기를 이긴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Yes! 금비의 시간의 요술 외에는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길 수 있는 귀신이 다음 시즌에 나올까요? Nope. 우리 나청자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죠. 구미호. 희원이가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다음 시즌에는 리오니와 희원이 사라의 삼각관계? You what? 그냥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에요. 나 닮은 금돼지. 먹을 것을 갈망하는 사람을 홀려 폭식으로 살을 찌게 만든 뒤 내가 지금 그 상태예요. 잡아먹는다.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오랜만에 보네요. 지옥의 피에로 네비노스. 도안도 나오고요. 부엌신이. 귀신 생긴 모습으로만 보면 신비아파트 귀신 중에 송각씨가 진짜 1, 2, 3등 안에 꼽아요.
정말 생긴 것 자체로는 정말 무섭게 생겼어요, 송각씨. 아니, 하는 행동도 무서웠었잖아. 그런데 선기라는 거. 키가 170이야? 뭐 굉장히 키가 큰 아가씨네요? 뭐 좋겠다. 난 166인데. 다시 만난 귀신 분석하고 그림은 시즌 1의 귀신들이에요. 마리오네트 킹, 그슨새, 벽수기, 시온, 객기. 객기가 제일 먼저 나왔어. 객기 그림 이렇게 정면에서 크게 보는 거 저 처음이거든요? SD 버전은 왜 핑크색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객기 색깔은 이래요. 아, 전통 요괴였구나, 객기가. 오,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먹성, 검은 그림자로 신체를 늘리는 능력, 영혼을 잡아먹고 그 사람의 몸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상대방의 공격력도 삼켜버린다. 오, 시즌 1의 귀신들도 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특히 이 골묘기나 그슨새 모르는 친구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이제 신비아파트를 접하기 시작하는 친구들은 시즌 1의 귀신들이 저게 뭐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한 권의 귀신 대백과를 갖고 있으면 아, 이런 귀신들이 출연했었구나 하면서 또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실 수 있겠죠. 신비아파트 정식 시즌 1이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나왔던 귀신이 벽수기예요. 이 친구는 활용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합체 고스트로도 시즌 3에 또 출연을 했었죠. 예스! 그리고 시즌 1에서 이블 뱀파이어 시온이 처음 등장했었고 그때 분명히 소멸했었어요. 그렇지만 시즌 3 수상한 의뢰 버전에서 부활한 시온으로 다시 등장했죠. 어둡신이 아주 잠깐 나왔던 캐릭터예요. 요아임! 이안에게 대적했던 천살도 넘은 고대 뱀파이어입니다. 워메! 되게 징그럽게. 지하국 대적은 아마 지옥의 루시퍼를 떠올리면서 만든 캐릭터라고 보여집니다. 종류는 전통 요괴고요. 한때는 위대했던 하늘의 천사로 자신을 지옥으로 쫓아낸 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세계의 재앙을 일으킨다. 요게 루시퍼의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죠. 지옥의 악마 루시퍼도 한때는 천사였어요. 헐. 뒷부분에는 다시 보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아,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더블엑스 6개의 예언 1화부터 오! 수상한 의뢰 시즌에 모든 내용들이 아, 쏙쏙 줄거리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책에 들어있는 퀴즈들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예스! 자, 문제 나갑니다. 현우의 활동명인 테마사 H는 현우의 소녀 팬들이 지어준 이름이다. OX 퀴즈고요. 3, 2, 1. 정답은 오! 원래는 테마사 현우였지만 소녀 팬들이 테마사 H라는 근사한 이름을 선물로 다시 지어줬죠. H 배지와 함께 말이에요. 테마 능력이 없는 가은이는 아이기스로부터 명예대원 배지를 받지 못했다. OX! 3, 2, 1. 정답은 X. 우리 주인공 친구들 중에 딱 유일하게 아이기스 배지를 받지 못한 친구는 3, 2, 1. 테마사 H. 신비와 금비도 추운 겨울에 추위를 탄다. 3, 2, 1. 딩동댕. 신비 금비 막 여름엔 더워하고 겨울에 추워하고 인간하고 똑같이 체온을 느끼고 있죠. 향랑닥씨는 인간일 때 모습에 손가락이 5개였는데요. 왜냐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지네귀신의 모습일 때는 손가락이 몇 개일까요? 3, 2, 1. 정답은 4개의 손가락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네비로스가 어떻게 퇴치됐는지 기억나세요? 저 지금 여기 퀴즈 보고서야 아니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 강림이가 퇴치를 했을까요? 하리두리가 고스트볼로 귀신들과 싸우게 해서 퇴치를 했을까요? 정답은 도안이 네비로스를 이용해 아이들을 유인한 후 더 이상 네비로스가 쓸모 없게 되자 도안의 손으로 직접 소멸시켰습니다. 헐. 진짜? 너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번엔 귀신 골든벨! 스킬 영역, 다음 중 강시의 스킬이 아닌 것을 찾아보세요. 1번, 날카로운 손날 공격. 2번, 강한 파괴력을 가진 공격 능력. 3번, 빠른 움직임. 4번, 몸을 자유롭게 키우고 줄일 수 있는 능력. 4번, 몸을 자유롭게 키우고 줄일 수 있는 능력일 것 같은데요? 오! 4번 선택한 친구들, 정답! 추리 영역, 보기에 낱말이 설명하고 있는 귀신을 맞춰보세요. 보기, 날개. 모래? 까마귀. 너무 쉬운데? 1번 백이제붑, 2번 샌드맨, 3번 추파카브라 중에 신비아파트 찐팬들에겐 너무너무 쉽죠? 정답은 2번 샌드맨. 다음 중 벨라의 스킬이 아닌 것을 찾아보세요. 1번 거대벨라로 합체. 2번 각성하면 성인의 몸으로 성장. 3번 다른 사람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능력. 4번 다른 사람의 정신을 조종. 아! 저는 2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맞았어. 2번 선택한 친구들 정답. 보기에 낱말이 설명하고 있는 귀신을 맞춰보세요. 불꽃, 불꽃? 청목경영? Nope. 피, 독리. 독리는 이에 독이 있다라는 뜻이죠. 아! 1번 우사첩, 2번 입질쟁이, 3번 청목경영. 처음에 불꽃 해가지고 바로 청목형형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피 그리고 독리 뭔가 독이 있는 이빨로 꽝 깨물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정답은 1번 우사첩. 다음 중 그슨새의 스킬이 아닌 것을 찾아보세요. 요거는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1번 강력한 진흙 공격. 진흙을 던졌었나? 2번 자유자재로 늘어나는 손. 3번 비바람을 조종. 4번 하늘을 날아다니는 능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거네요. 정답은 1번 강력한 진흙 공격. 그슨새는 참고로 하늘을 둥둥 떠다니고요. 팔도 길어지고요. 비바람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제임스가 비만 오면 그슨새다 이랬었어요. 그때는 아주 어렸었거든요. 보기에 낱말이 설명하고 있는 귀신을 맞춰보세요. 엄마, 얼굴, 변신. 1번 망부와 2번 무명기, 3번 모주기. 정답은 2번 무명기. 오랜만에 귀신들의 정보도 싹 읽을 수 있었고 재미있는 퀴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봤어요. 다음 시즌에서도 또 대백과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그럼 또 신비아파트 새로운 책이 나오면 당연히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럼 안녕!